혹시 나 찾은 거야? 내가 마중 나왔나 본 거지, 방금? 아니? 아니는 내 건데. 몸살났다면서. 조금. 우린 참 행운하다. 왜? 달에 한 개인 지구와 두 개인 지구를 모두 경험한 최초의 인류잖아. 그게 무슨 행운이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 주변에 온통 종말론 얘기해. 행성 오고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미쳐가는 것 같지 않아? 사실 나도 매일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서 뭐하냐고 속삭이는 악마랑 힘겹게 싸우는 중이고. 그래? 넌 안 그래? 하긴 넌 세상 망하면 제일 억울하겠지. 평생 처음으로 부자 됐는데 부자가 되자마자 망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니, 별로. 왜? 이미 많이 미쳐서? 하긴 네가 원래부터 정상이 아니긴 했지. 너 조금 몸살이 아닌가 본데?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게. 밥은 먹었어? 안 먹었다, 왜? 밥 지나가 밥을 안 먹어? 왜? 입맛이 없어서. 나 입맛이 입맛이 없어? 왜? 그만해라. 너 때릴 힘도 없다. 아, 이놈들아, 거긴 내 자리야. 여기가 제일 푹신푹신해요. 비켜, 할아버지 누워야 돼. 그건 뭐 하는 거야? 가두놀이? 네, 저 할아버지도 같이 하실래요? 응? 그게 뭔데? 원카드요. 원카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카드를 나눠가지고요, 숫자나 모양을... 아이고, 됐어, 됐어, 안 해. 네. 서양카드가 뭐 재미있냐? 재미있기가 우리 거가 재미있는데. 우리 거가 뭐예요? 가르쳐줄까? 네! 네. 이렇게 다 넉장씩이고 다 이름이 있어. 이름이 뭔데요? 요거는 솔. 솔? 도레미파솔? 그리고 요거는 풍. 풍? 이건 똥. 똥? 이게 똥이에요? 똥처럼 안 생겼는데? 아, 그냥 이름이 똥이야. 대박! 자, 그래서 그림 맞춤 먹는 거야. 알겠지? 네. 올라주냐? 왔어? 예. 야, 넌 뭐 맨날 나한테 인사냐, 어색하게. 가리뇨, 넌 내 스타벅스. 너 왜 이렇게 늦게 와? 친구 만나고. 야, 너 수영이랑은 사이 그렇게 좋고 나한테는 내외하냐? 그러니까 평소에 정을 쏟아야지. 껌씹을래? 아니요. 야, 난 너 어릴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고로케 먹던 기억나서 고로케까지 만들었는데. 아, 지금 좀 먹을래 진짜? 수영아, 갖고 와봐. 오케이. 아, 저 배부른데. 먹어봐. 나도 정 좀 쏟아보자. 일로 와봐. 정 쏟는 김에 20년 만에 찾은 내 동생 손톱이나 한번 깎아줘야지. 네? 일로 와봐, 빨리. 나 껌쩍거든? 이 고로케 주면서 자연스럽게 벗겨서 엄마한테 주면 되지? 가방이다, 알았지? 손 줘봐, 깎아줄게. 저 어제 깎았는데요. 거짓말. 뭘 그렇게 빼냐? 누나가 손톱 깎아준다는데. 진짜 깎았는데. 뭘? 깎긴 깎았구나. 자, 고기 먹어. 그래도 손발톱은 바짝 깎아야지 깔끔해 보이지. 바짝 깎았는데, 원래 버릇이. 바짝이 아닌데 뭘, 지저분한데. 자, 그렇게 먹어. 껌은 이리 뱉고. 아! 어? 어머, 살찌폈니? 아, 어떡해. 아, 미안. 괜찮아. 에이씨, 남의 일까지 망치냐? 손톱 보면 깎을 손톱인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 못해? 그래, 미안해. 준혁이한테 미안해 죽겠네. 눈치챘나.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쟤랑 제일 친해서 내가 하는 게 어색하지도 않고 제일 좋다고. 알았어, 그럼 네가 해. 아씨, 껌은 또 하면 이상하겠지? 할 수 없다. 머리카락 뽑아올게. 다섯 개면 충분하다 그랬지? 올라, 준혁. 네? 너 저거 고로케 그만 먹는 거야? 네, 진짜 배불러서. 아... 어? 너 머리가 왜 이렇게 눌렸어? 네? 잠깐만. 머리빨은 볼륨빨인데 볼륨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안 되네. 머릿결이 너무 직모야. 직모 아닌데. 그래? 많이 뻣뻣한데. 쉬어. 어? 뭐야? 어?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손을 왜 그래? 손 다쳤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진짜 괜찮아? 오, 괜찮아.